안녕하세요. 드림 얼라이브입니다. 오늘은 이 머리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시청자분 중 한 분께서 머리핀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. 바로 전에 아들하고 목걸이 만든 영상 올라온 거 보고 제 딸아이가 지금 삐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도 달래줄 겸 이렇게 머리핀을 만들어 봤어요. 자,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이건 딸아이의 장식이 없는 머리핀이에요. 저 홀로그램 꽃을 이용해서 장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꽃잎 하나하나 저렇게 가위로 오려줬어요. 그리고 저 네모난 몰드에 물전도 레진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큐어링을 해줘요. 자, 그 다음에 몰드에 레진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 잘라놨던 그 꽃잎들을 하나하나 넣어줘요. 같은 방법으로 한 층을 더 넣어줬어요. 레진을 넣어주고 그리고 저 꽃잎들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저렇게 잘 넣어줘요. 그리고 나서 레진을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큐어링을 해줘요. 자,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? 오, 앞면 예쁘죠? 저 삐져나온 레진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떼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 핀 위에 저렇게 올려줄 거예요. 물전도 레진을 핀에 묻혀주고 그리고 저 핀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개어주고 나서 저렇게 잼을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큐어링을 해줘요. 예쁘게 잘 나왔죠? 잘 붙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서 뒷면에 레진을 조금 더 발라주고 그리고 큐어링을 해줬어요. 자, 튼튼하게 잘 붙었죠? 이제 코팅을 해줘요. 무좀도 레진을 묻혀주고 그리고 레진 브러쉬로 저렇게 잘 펼쳐줘요. 다 됐네요. 어떠세요? 안에 색깔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예쁘죠? 딸아이가 머리에 하고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은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아이가 좋아하겠죠?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